초심자가 계속 완성하는 만큼을 8단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초심자한테만 지금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초심자가 처음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공부하는 자거든요. 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통해서 도와 과를 정득하는 과정을 전체 8단계로 설명해놨습니다. 됐죠? 그 받침은 우리죠. 그 환정은 뭡니까? 도와 과를 정득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예루 일레 불안 아라니 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부터 맨 마지막 단계를 설명하고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사마타적인 방법과 비바사나적인 방법으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네 가지는 사마타적인 방법, 뒤에 네 가지는 비바사나적인 방법입니다. 사마타적인 방법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본삼매를 체득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마타가 뭐냐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이미 사마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타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삼매 수행 체계 전체를 이야기할 때 사마타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이름 붙여서 하면 사마타 수행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 자체로 있잖아요. 언어 자체로 사마타는 바로 본 삼매를 증득하는 겁니다. 됐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증득하는 경지를 사마타라고 합니다. 됐죠? 이런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증득하기 위해서 하는 수행 체계를 또 일러서 뭡니까?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되죠? 그럼 윗바사라는 우리 통찰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통찰하는 수행을 통해서 윗바사라의 목적은 뭡니까? 윗바사라 목적은 우상으로 뭐하러 관찰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뭡니까? 도와 과를 체득하는 겁니다. 되죠? 여기서 그래도 환정으로, 그죠? 그래서 환멸과 청정함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통해서는 도와 과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이 이미 초기 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삼매만 갖고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이거는 모든 불교 2600년에 존재하는 모든 불교, 특히 수행을 중시하는 책에서는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삼매만으로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가끔에 우리 별 위바사나라든지, 그다음에 통찰 요금 반야라든지, 그죠? 이런, 그러니까 관찰하는 그런 관야의 지혜가 있어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모든 불교에서 공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다부다 스님은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를 통해서 이제 우리 도화과를 체득하는 방법을 이 8가지 단계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요, 청정도는 3년 수행에서 핵심은 바로 요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하는 거 지난 시간에 한 거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죠? 예, 미친이 달려서 이제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제일 1번입니다. 그죠? 그것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죠?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단계로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거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청정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방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국방 불교하는 거죠. 부대 발전된 대승 불교만 국방 불교인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 불교도 있잖아요. 아주 당마부터 단계적으로 다 그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국방 수행에서도,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다선삼매경에서는 수수, 지반, 정관, 청정, 6단계로 있잖아요. 내가 있고, 부사론에서도, 우리 북방하면 제가 처음에 할 때 모르겠습니까? 북부사, 남청정 이랬죠? 북방의 부사론, 남방의 청정도론. 됐죠? 옛날에 뭐랬습니까? 북정강, 남승철 이렇게 우리 선방됩니다. 북쪽에는 정강스님, 남쪽에는 승철스님. 그랬었죠? 지금 북쪽에는, 아, 이제 고맙습니다. 답답하면 좀 뭐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요, 부사론에서도 이제 북부사, 남청정으로 불리는 부사론에서도 이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사에서는 수, 수, 지, 관, 관, 정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죠? 그래서 주로 촉과 되도록 만도만 빠졌다 뿐이죠. 나머지 6개는 그대로 똑같은 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1번 단계가 190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05쪽은 190불입니다. 해압이죠? 해압은 숫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초심자인 승남자는 처음에 해압임으로 이명상주자를 마음에 다 뿌려야 된다. 그래서 해야 할 때는 5시 되기 전에 멈추면 안 되고 10분을 넘겨서도 안 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흩어져서도 안 된다. 예. 5시 되기 전에 멈추면은, 그죠? 5도 안 되는 그 숫자의 쪽으로 보면서 마음과 마음의 수가 흥분하기 때문이다. 그죠? 마치 기적은 우리에 가둔 소재처럼. 자, 10분이 넘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부터는 호흡 대신에 해야할 것에 매달리게 된다. 그죠? 그죠? 999항, 9999항, 지금 호흡에 하는 게 아니고요. 9999, 야, 그 다음에 뭐더라? 그죠? 그래서 규제가 다르지 못입니다. 그죠? 숫자를, 꽤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5번에서 10번 사이에 이렇게,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게 그 선생님들이 이거
그 말씀하시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해야 되는 것을 그때그때 명성유지가 정점에 다른지 아닌지 마음이 수상한다 그렇죠. 그렇죠? 다섯에서 열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때 처음에는 천천히 합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런 거를 볼 때 있잖아요.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시고 내쉬면서 하나 하는 거 이거는 아닌 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호흡과 관계없이 처음에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고 그죠. 그 처음에는 천천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91의 밑을 두 번째 줍니다. 열 번에 이럴 때까지 일어나는 대로 계속해서 그것을 주시하면서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합니다. 그 다음에 192번입니다. 자, 분명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 들어오고 나가는 날숨이 분명해지면은, 이처럼 분명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줄에 빨리 해야 된다. 됐죠? 그죠? 숫자가, 수직관이 분명해지면 빨리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같았습니까? 그죠? 그, 비유를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곡식을 대는 사람 비유와, 어딥니까? 초칙이 있잖아요. 그, 영양 목동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곡식을, 그 내가 살을 있잖아요. 살을, 대박을 먹고 살을 해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죠? 그갖고 어떻게 됩니까? 싹 깎아갖고 하나, 또 싹 깎아갖고 싹 깎아갖고 둘, 이래 되겠죠, 그죠? 이건 천천히 해야 되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됐죠? 그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정밀하게 있잖아요. 다시 살피면서죠. 하나, 둘, 이렇게 하고요. 그럼 그게 익숙되면 빨리 할 때는 여기서 뭡니까? 목동의, 영양 목동에 비유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복장이 있습니다. 그죠? 문이 있습니다. 소가도 수백 마리 같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고 소가도 저, 대푸른 초원으로 나오고 싶죠. 어디서 만지는 소리입니다. 그죠? 아니, 문이 막혀있어요. 걔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요거, 얼굴 모르고 좀 맨날 하고 있겠죠. 그죠? 걔는 목동이 나가고 탁 내주면 와악 뛰어나오겠죠. 그럴 때 그냥 뛰어나가면 몇 마리가 지금 나왔는지 모르죠. 그러면 뭡니까? 큰일 납니다. 주인한테 언제, 아니, 어디 왔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갈 때 해야 되겠죠. 와악 뛰어나올 때 와악 스스로 뛰어든가. 둘, 셋, 넷 해야 되겠죠. 그러다 하나, 둘, 셋, 넷 하려니 그것도 안 되죠. 그럼 요새 뭐합니까? 요새,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숫자 해야 되는 거겠죠. 요새 이제 저가 맹기 타면 이제 요새도 입갖고 해야 되고 있어요. 그럼요. 저가 맹기 타고 생기잖아요. 산 거. 정말로 산 거 있으면 제주도 가는 것 같고 장마에 왕복한 그런 맹기도 있어요. 그런 타고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만원이라도 사기, 그 제일 기분 좋게 있잖아요. 배기표를 만원이라도 사게 주고 사면은 그게 그런 기분 좋더라고요. 얄타동이 생각했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없었죠. 그렇게 됩니다. 돌을 있잖아요. 조그만한 돌을, 그죠? 도락적으로 있는 거죠. 자한테 갖다 놓고 어떻게 됩니까? 들고 있다가, 그죠? 뛰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 나서 막 뛰어지는 겁니다. 여기 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뛰어나가면 번대로 막, 하는 걸 하면 늘지 안 되죠? 막 뛰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소가 다 나가서, 그죠? 안 나가서 아직 남아있을 거고요. 소가 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뛰어진 돌이 몇 개인가 해야지 보면은, 소가 몇 마리 나가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영양목 또는 작은 돌을 그, 고주머니 넣고 채찍을 손에 들고 아침에 소리로 가서 소의 등을 때려 중간에 기둥에 앉아 문으로 나오는 소마다 하나 둘 하면서 작은 돌을 뜯는새 가린다. 됐죠? 밤의 상경을 비좁은 공간에 불편하게 지내던 소 떼들은 나오면서 서로를 밀쳐내서 급히 무더기로 한다. 그런 급히 셋넷 다섯 여섯 열까지 하는 이와 같이 됐죠? 그죠? 그런 방법으로죠. 빨리 할 때는 그렇게도 그 빨리 가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서도 자꾸 어떤 표현을 들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솔직히가 소꿀에서 문에서 그죠? 또 알려놨고 해야 된다. 여기 자꾸 나오죠? 여기 뭡니까, 결국은? 여기입니다. 여기 됐죠, 그죠? 여기에, 요 안에는 소울이고, 여기, 이놈은 밖으로 나가는 건데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걸 닫는 부분이죠. 여기서만 촉이 있잖아요. 촉촉이다. 닫는 부분을 지금 청기도 인식을 해주죠. 적어도 열 몇 분, 요 짧은, 그죠? 몇 장 안에서죠. 열 몇 번을 받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도 이 뒤에도 지금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문 앞에서 해야 될 겁니까? 호흡에서 문을 어디 됩니까? 여기입니다. 예? 숨이 들어오는 부분. 요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3쪽에서 173번인가? 그때 그들이 반복해서 움직인다면서 안과 밖을 취하지 말고 오직 그들이 도달하는 콧구멍의 문에 닿는 것만을 취하여. 됐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서 빨리 합니다. 됐죠?
이거는 주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까 점점 호흡을 관찰하는 게 익숙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벌써 뭡니까? 제일 첫 번 단계에서, 술을 해하는 단계에서도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숨이 닿는 부분이 있죠. 그죠? 콧구멍의 문에 닿는 것만 죽게 되죠. 그죠? 저 요기를 재갖고요. 술을 해하더라도 요기를 재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해하란 말입니다. 됐죠?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진행으로 나타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등등등 해하고, 그죠? 107번 제후입니다. 그죠? 거기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죠?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 챙김을 두고 또 나오죠? 또 나오죠? 네, 물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파악을 드리니까요. 덜 수능할 수 있는 마음 챙기면서 우리가요.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실제 수행이잖아요.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냐. 저는 덜 수능할 숨이 닿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숨이 닿는 부분을 찾아내서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통적인 성경 도론에서 이야기하고 보면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힌두교 수행에서는 한국에, 중국에서 도교든 수행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인간이라면 꼭 관찰하는 게 근본이겠죠. 왜냐면 이거 수행의 시간을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행 부분, 거의 대부분 보면 호흡과 관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호흡 관찰하는 것도 이 경우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 기도린다 이랬잖아요. 그죠? 호흡은 귀하고 밀접합니다. 그 됐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거 제대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왜냐면 처음에는 숨이 닿는 곳에 받아 들어가니까 이게, 왜냐면 감량을 이게 잘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는 딱 넣으라면 되거든요. 그죠? 요거를 딱 받아들여버리니까, 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신뢰가 생기는 거 확실히 되는 거죠. 신뢰는 뭡니까? 깨끗한 믿음으로 해서 확실히 생기게 됩니다. 확실히 생기니까, 훨씬 편합니다. 간단히 명확하거든요. 그러고.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숨을 들이쉬는데, 여기서 숨이 닿아갖고 관찰하는데, 여기서 숨이 관찰 안 되는 분 있어요. 지금 한 10초만 한번 해보십시오. 눈 감고. 여기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기. 눈 감고 있잖아요. 관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숨이 닿는 부분. 코 밑에서 그죠? 잘 관찰 잘 되죠? 분명히 안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면은 훨씬 수행이 수월해집니다. 왜냐면 빨라진다. 이런 이야기는 고라는 거죠. 수월해집니다. 그렇죠. 청정 도론에서 지금 16번을 계속 부다보다 스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 숨이 닿는 부분입니다. 이미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됐죠? 콧구멍의 문에 닿는 것만 취하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 책임을 두고, 됐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죠? 오가시에 사띵 타베트와 주에 보면, 54번 주에 보면 대기 원으로, 그걸 옮기면 푸따는 닿는 이 말입니다. 그죠? 푸따는 거듭해서 닿는 이 말이겠죠? 오가사는 뭐겠어요? 장소입니다. 숨이 닿는 곳. 그렇게 우리는 옮겼습니다. 숨이 닿는 곳에 사띵, 마음 책임을 타베트와 놓고, 그 말입니다. 숨이 닿는 곳에 마음 챙김 문화라는 겁니다. 숨이 어디서 닿습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서 닿습니다. 이제 코가 작은 사람은 여기서 닿고요. 코가 큰 사람은 이쪽 코끝을 이쪽으로 치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지금 실제로 방방에서 그 수행을 가르치는 분도 대부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에서 고행과 요새 텐데이 코스 들어와서 우리 저기 그 뭡니까? 우리 이제 잘 아는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여기서도 권위적 의사님은 또 처음에 하면 3일 동안은 이렇게 삼았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권위적 의사님은 여기 있잖아요. 삼각형 있잖아요. 숨이 닿는 부분들이 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숨이 닿는 부분이 삼각형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사람에 따른 경우에 따라서는 코 안에 있잖아요. 숨이 들어가면 이쪽이 확, 그죠? 관찰 잘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그죠? 스스로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어느 쪽에서 그저 숨이 닿는 부분이 아주 관찰이 잘 되는지, 마음 책임이 잘 확립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갖고 들이쉬고 내쉬면, 숨은 들이쉬면서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나가면서 그 부분을 치고 나갑니다. 간단 명도합니다. 예? 정도는 뭡니까? 예? 마음 타고 하라마, 입 다부고 그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은 뭡니까? 제가 아직 깨는 사람한테 제입니다. 이래갖고요. 이래갖고. 숨을 쉬니까, 그렇잖아요. 숨만 쉬면 죽을 거니까. 아무리 깨는 것도 숨을 쉬어야 되죠. 그 부분이 내가 그래서 좀 지금 지나는
내한테 다 맞는 거다 싶어요. 그렇잖아. 예. 그러고 있잖아. 잘한다고 잠 안 오면 어떻게 하는가? 왜? 잠 안 오면 보고 있으면 되나? 수행 하기 싫으면 잠이 잘 온다. 아, 정말입니다. 잠도 자고 있잖아요.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뭐, 그 뒤로요. 그런데 보면요. 그런 좀 암시간이기 때문에 수행을 방해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195분입니다. 아, 그래서 그 숨이 닿는 부분에 마음씨는 부분 닦을때 거의 수행을 승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럼 195분입니다. 그럼 얼마 동안 이 줄을 헤아리면서 닦아야 되는가? 헤아림이 없어도 덜쑥날 수 있는 그 대상의 마음씨는 한계입니다. 대충요. 처음에는 하나, 둘, 셋을 하면 점점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숨이 닿는 부분으로 자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수시간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숨이 닿는 부분에 잘 보니까. 그죠? 드러나면은 그때는 수식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왜? 수해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다. 덜 순할 수업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연결입니다. 연결은 뭡니까? 연결이란 헤아림을 내려놓고 196권의 두 번째 줄입니다. 연결이란 헤아림을 내려놓은 뒤 마음 챙김으로 끊임없이 덜 순할 수업을 쫓아갑니다. 됐죠? 덜 순할 수업을 쫓아가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덜 순할 수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따구 선생님은 청정도원에서 있잖아요. 자, 덜숨의 시작은, 날숨 있잖아요. 처음이죠. 나가는 바람 197번입니다. 나가는 바람의 시작을 대곡으로 보면, 이게 속 말해서 남북이 똑같이, 그죠? 북방에 인도가 똑같이 보니까 숨의 시작을 반전으로 봅니다. 여기서 대곡이라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소말은 반전으로 보면 된다. 나가는 바람의 시작은 반전이고, 가슴은 중간이고, 코끝은 마지막이랍니다. 그렇죠? 숨을 내쉴 때 있잖아요. 날숨은 반대에서부터 해서 올라와서 코로 나간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덜숨은 뭐겠어요? 반대겠죠? 덜숨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들어옵니까? 코끝에서 들어와서 가슴을 지나서 배꼽까지 간다고, 반대까지 간다고 이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정말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남북방이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 그 뭡니까? 신도교, 중국의 도교까지 저는 같은 설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배꼽은 나가는 바람이고, 심장은 중간이고, 코끝은 마지막이다. 요, 대충요. 그 다음, 들어오는 바람은 뭡니까? 코끝은 들어오는 바람이 시작이고, 심장은 중간이고, 배꼽은 나가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주다우 선생님은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호흡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따라갈 때, 그의 마음은 흩어지고, 불편하고, 동요한다. 됐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통에서는 있잖아요. 상자부 불교 정통 수행부에서는 호흡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즉, 덜숨하면 있잖아요. 그럼 이래 가든, 그 전에 이랬어요. 근데 옛날 이런 길이 왔어요. 엉뚱한 걸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래 가든, 핵심은 단전입니다. 그럼 제일 쉽게는 들으시면 요래 들어오잖아요. 시작, 중간, 마지막. 그럼 나갈 때는 여기서 이래죠. 이걸 막 관찰하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부다보다 선생님 주장은 뭡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다보다 선생님 개인 주장이 아니고 상자부 불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따라가면은 거의 마음은 흩어지고 불편하고 동요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부다보다 선생님이 지구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거를 들여야죠. 그죠? 그래서 마치 삼비담학과 무예도를 들어가고,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예도죠. 똑같은 말입니다. 덜숨은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마음 챙김과 함께 따라갈 때 안으로 거의 마음이 흩어져 몸과 마음이 모두 불편하고 동요하고 떨린다. 됐죠? 날숨을 또 이렇게 할 때는 뭡니까? 밖으로 거의 마음이 흩어져 몸과 마음이 모두 불편하고 동요하고 떨린다. 이건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뒤에서는 마치 삼비담학과 무해해도입니다. 무해해도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상담부 정통에서는 이렇게 호흡을 처음, 중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 그래서 그죠? 3번 다음이 나옵니다. 그럼 호흡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냐? 닿는 곳에서 다 계속 나오죠? 숨이 닿는 부분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푸따, 푸또, 까시에 만한 타베토가 되죠? 사진 타베토가 숨이 닿는 부분에 결정. 이거는 간단 명확합니다. 그렇죠? 초보자가 이러면 숨이 내라는 게 뭡니까? 안 봅니다. 물론 그죠? 저도 옛날에 해봤어요. 한참 하다 보면 있잖아요. 계속 그죠? 며칠 하고 몇 달 일을 하다 보면 이쪽, 그런 분은 기가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이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건 호흡하고 사실 모르겠어요. 그건 뭐예요, 그죠? 이야기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안 되겠죠? 아실 일 없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청정도론을 배우게 되니까 청정도론에서는 이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가지 말고 숨이 닿는 부분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받아들이니까 저는 간단 정도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안합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예, 관찰이 잘 됩니다.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이거 미시셉이다 이래 하라고 그러니까 예? 미시셉이다. 어디 이건 순위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미시셉이다죠. 순위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느끼는 사람 있어요? 알잖아요. 과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죠. 순위까지 숨은 단정까지 가는가 믿느냐 미시셉이다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그건 지금 없는 거. 숨이 닿는 부분에서 관찰하는 이건 미시셉이다 필요 없죠. 왜냐면 체다만 보면 이기는 마음적이고 마음만 이렇게 가져가면은 드러납니다. 느낌이 맞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들으실 때도 내쉴 때도 단 한순간도 그죠? 어차피 없이 숨이 그죠? 들으시고 내쉬는 데는 중간에 딱 끊어질 때가 있죠. 그죠? 미시하기 때문에 천천히 관찰하면 미시하게 딱 끊어져서 나오면 그것까지도 다 여기서 뭡니까? 이게 일어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셔버렸거든요.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분명한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거 소위 말하는 팔로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죠? 과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단계로 처음에는요 태양이고 두 번째는 숨을 쫓아가고 그 세 번째는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요새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보면 수식관하고 연결하고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바로 저는 닿는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닿는 부분을 강조했잖아요. 닿는 부분을 보면 바로 보입니다. 이거는 조금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당부분, 그래서 다음과 안주하면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연결로 마음이 다떨어져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으로 마음이 다떨어져서는 안 된다. 대신에 다음과 안주함으로 마음이 다떨어져 핵심입니다. 부담도 선생님 주장은 뭡니까? 자, 상냐고 주장은 호흡을 어디서 관찰했냐? 닿는 부분에서 3회 들어야 된다. 그죠? 여기서 안주는 3회라고 그랬죠. 그죠? 본삼회입니다. 자, 닿는 부분을 통해서 본삼회 들어야 된다. 실제로 우리 남한에서 특히 우리 파업 같은데 사막현 위주로 하는 거기서 전국 여기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면요 제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꺼내기 때문에 왜냐면 삼매라는 것은 좀 포상의 이야기 때문에 포상은 뭡니까? 60억이 들쑥날 수 없고 60억이 포상이 저는 다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어날 수 있다고 다르게 일어나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의 경험을 갖고 좀 이런 포상이 딱 생긴다고 되니까 듣는 사람은 그게 전부 암시가 그리버린다. 아닌가? 일종의 체면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암시가 그리버리면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수행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경험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행은 스승을 찾아서 하십시오. 그 스승이 시키는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안주함으로 만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핵심은 뭡니까? 숨을 따라서 배고까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숨이 닿는 부분에서 이거를 통해서 원삼례에 들어야 된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확신만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서 여기서는 포상이나도 한다. 지극히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체계를 받아들이면 닿는 부분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포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거는 우리 가정을 수행하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 대상 하나 놓고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표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계속 평생을 어머니 보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눈만 감으면 어머니 표상이 생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숨이 닿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표상이 생기고 그러면 안주함이라는 본삼에 들게 된다는 것이 지금 여기 청중에서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숨을 쫓아가지 마라. 숨을 처음, 중간, 마지막으로 코끝, 가슴, 배꼽, 가슴, 코끝으로 쫓아가지 마라는 겁니다. 숨이 닿는 부분에서 원삼매를 체득하라고요. 체험하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8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연결과 다른 별개의 향으로 마음이 잡도라는 것이 아니듯이 안주함과 다른 별개의 다음으로 마음이 잡도라는 것이 아니다. 오직 계속 마음이요. 오직 숨이 닿는 곳에서 지겹도록 나옵니다. 요 아주 대장 중에서 제가 대충 찾고 11분 정도 나옵니다. 숨이 닿는 부분이요. 그만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숨이 닿는 부분에서 그들을 헤아리면서 헤아리고 다음으로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됐죠? 그죠?
그곳에서 헤아리면 내 무언 뒤 왕생이 그렇게 들리는 것도 본 삼매로 마음을 안주하여서 영역으로 다음과 안주함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핵심은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서 소상을 일으켜서 본 삼매에 들어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 숨이 닿는 부분에서 관찰해야 되느냐. 이거를 부다부 선생님은 비유 세 개로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중요한 점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처음에는 저금발의 비유, 두 번째는 움직의 비유, 세 번째는 뭡니까? 소보의 비유. 이 세 가지로 비유를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199번입니다. 저 뚝발의 비유는 다른 것 같다. 마치 저 뚝발이가 그네를 타고 노는 어머니와 아들의 그네를 밀어 움직이게 한 뒤 그네의 기둥 아래에 앉아서 이게 핵심입니다. 연속적으로 앞으로 왔다 갔다 뒤로 왔다 하는 그네 미싱의 양극과 중간을 본다. 그럼 결코 양극과 중간을 복귀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절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네 하면 되는데 에이 태어난 거죠. 요런 데서 쭉쭉쭉 뛰어갔다 그죠? 옛날에 무슨 요런 뛰어갔다 이래가지고 절반이 뛰면 그래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네가 왔다 갔다 하면 그죠? 제일 가운데 부분 중간 부분에 있잖아요. 오, 서갑부는 꼭 안 그러면 그죠? 의자에 앉아갖고 요런 거, 요런 데를 두고, 요런 거, 요런 데를 두고 이러면 되죠? 그 비유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뭡니까? 그 딱 하는 그 제일 중간이 뭡니까? 여기입니다. 됐죠? 여기서 숨이 들어오면은 들어오구나. 나가면은 나갔구나. 요런 데는 되는데 요거는 요거는 그죠? 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들어오는 거, 이쪽은 나가는 거. 됐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는 어디서 관찰하는 겁니까? 요, 숨이 닿는 부분에서 해라는 건데죠. 그래서, 요, 109번,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와 같이 비구가 마음 챙김과 함께 들순간, 날순간 연결된 기둥 아래, 즉, 코끝에 앉아서, 됐죠? 들순간, 숨을 그네를 밀어 움직이게 하면, 바로 그 코끝 등의 표상에 마음 챙김과 함께 앉아서 연속적으로 들숨, 날숨이 오고 가면서 닿는 곳에 그들의 천국, 닿는 곳도 나오죠. 그죠? 숨이 닿는 곳에서 관찰하라. 그럼 마치 뭡니까? 절마리가 저 그네를, 그죠? 그네의 기록 중간에 서서 이쪽 가는 걸 쳐다보는 것과 똑같다. 됐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 비유입니다. 움직임 비유도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문지기가 도시의 악마 밖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로 돌아다니면서 이리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 갑니까?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 도시 안팎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문지기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낱낱이 조사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들어간 들숨과 밖으로 나간 날숨은 이 비구의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문에 도착하는 것은 모두 관여한다. 됐죠? 문지기가 똑같죠? 그죠? 내 몸이 뭡니까? 빌딩입니다. 124층 빌딩입니다. 됐죠? 124층에 아무 큰 빌딩에서 나가서 문으로 들어와야죠. 호흡이 온몸은 커지고 말아, 그건 어떻게 합니까? 코로 들어오면서, 그죠? 그렇죠? 그럼 코에 있으면서 이제 숨이 들어오면은 들어왔다고 알고, 움직이는 어떻게 합니까? 앉아가면서 몇 프로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가면 그 사람 124층까지 뭐 안 내립니까? 아닙니다. 들어가서 사무하고 탁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몇 프로에 나갔다. 그걸 끝이죠. 나가고, 불황사가 들다 줍니까? 그거는 움직이기 소환이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 숨이 나갔는데 어떻게 알아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숨은요, 코 넘어가면 모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서 움직이처럼 들숨나 숨을 관찰을. 좋은 비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토의 비유입니다. 토의 비유는 이 토비입니다. 그죠? 토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얘기를 쓰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나무가 잘리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찰나라도 스치고 지나간 톱은, 톱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됐죠? 아직까지 나무를 닿지 않는 톱날도 아무 영향을 못 미칩니다. 됐죠? 톱날이 나무에 닿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자르는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숨이 뭡니까? 이거 들숨 날숨이 보면 되겠죠? 숨이 안으로 들어가 들으면 그만입니다. 밖으로 나오면 그만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숨이 닿는 부분에서 관찰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는 숨이 닿는 부분 말고는 호흡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호흡 관찰합니까? 어떻게 호흡 관찰합니까? 네, 실제로 닿는 부분밖에 안 됩니다. 물론, 호흡에서 일어나 현상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배가 볼록. 그렇죠. 실제로, 우리 마지 사회로는 들숨 안전에서 공간책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관찰하라고 말씀을 하시답니다. 그죠? 어쨌든 그죠? 여기서는 청정도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숨이 닿는 부분, 그거를 강조한다는 것. 이렇게 하면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죠.
지금 작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2쪽에 보면 이동 202쪽에 둘, 넷, 여섯째 들어오면 나무에 닿는 품위로서 대기가 우리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뭡니까? 110쪽에 네모 아래쪽입니다. 이와 같이 비구는 코끝이나 윗입술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않는다. 그는 들어왔거나 나간 들숨 한숨은 을 마음에다 또 하지 않는다. 됐죠, 그죠? 그 상승을 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숨이 닿는 부분, 그죠? 코끝이나 입술, 그죠? 그, 우리만 인중 길대는 거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그죠? 이제 또, 수행에서 있는 203번에 보면, 그죠? 노력,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일, 노력이 동그라미 집으시고요. 둘째 줄은 무엇이 일인가 동그라미 집으시고요. 그 다음에 둘, 넷째 줄을 내려면 수승함인가 있죠, 그죠? 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112쪽입니다. 저리요. 이것이 토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토울이면서 이미 들어왔거나 나가버린 숨을 마음에다 토를하지 않으니 그 수행을 해야 되겠죠. 되죠? 결국은 뭐, 콧말이 닿는 부분, 즉, 요 호흡이 요 코끝에 닿는 부분, 거기에 대해, 그거를 마음 챙겨야 된다. 이것이 그입니다. 그래서,